성둥오리가 괴물체라고 하기엔 좀 터무니없어 보이고요. 이 오리들을 의심하기에도 얘네들 이제 날개짓을 시작해서 일단 탈락이고. 이 거위도요,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좀 무리수인 것 같죠? 네. 앙증맞은 깜짝 도요의 흰 죽지새까지 괴물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앙증맞은 것들 뿐인데요. 정말 그놈이 와야 되는데 정말 지금 그게 안 오고 있어요. 이게 쏙 올라가면서 하늘이 그냥 까맣거든요. 소리도 웅 소리가 그렇게 요란스럽게 올라갑니다. 가창오리라고요? 정말 멋있는 게 있거든요. 영화 같은 아니 다른 데 다큐멘터리 보면은 수만 마리 한꺼번에 쫙 움직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지금. 때마침 그때 괴물체가 나타나는 소식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군무 시작했어요. 네? 군무. 십자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까지 아, 같이 가시죠 그래. 아 지금 이동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드디어 나타났답니다. 1년 중 가을 지나 겨울이 되는 딱 이맘때 하루 중 저녁에서 밤이 되는 지금 이 찰나의 사이 신출귀물 나타나 하늘을 뒤덮는다는 의문의 괴물체. 긴장되는 순간 맨만 말이야 왔어요 맨만 말. 소리 지금 날고 있습니다. 예. 잡았나요? 왔나봐요. 예. 멀리서? 아 이제 군무를 하네요. 네, 드디어 미스터리 속 괴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나 봅니다. 어디선가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 한 마리가 수백, 수천, 수만 마리로 늘어나 해질녘 키면 금강호 주변을 힘차게 날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지금 뜨다가 다시 또 앉았어요. 네, 새들이 가창오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무를 하고 먹이터로 가기 전에 어찌 보면 이제 몸풀기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몸 뭉친 근육을 좀 푸는 그런 행위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이제 뜨는 건 시간 문제인가요? 그렇죠. 저런 동작이 있으고 나면 한 10분에서 20분 내로는 이제 본격적인 군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남았습니다. 너도 나도 심지어 강아지도 보겠다고 만발의 태세를 갖추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요. 한 번 떴는데 저기 삼삼삼기. 드디어 그들의 화려한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서해안의 황금빛 석양을 배경으로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들이 펼치는 화려한 군무. 아이돌 못지않죠? 아이돌 그러는데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자연의 한 모습인데요. 수만 마리의 새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막힌 광경에 정말 모두들 넋을 보고 놓고 바라봅니다. CG 같지 않나요? 네. 하지만 어느 하나 부딪힘 없이 마치 벌떼처럼 때로는 하늘에 드리운 먹구름처럼 자유롭게 흩어졌다가 충돌했어요. 다시 만나기도 하고 수만 마리의 오리들이 하늘에서 펼치는 군무에 정말 정신이 홀릴 정도인데요. 대단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돌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도 되고 되게 기분 좋게 볼 수 있어서 다음에도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네요. 지금 되게 울컥하신 것 같아요. 네, 약간. 감동이 약간. 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러시아 바이칼 호수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무려 4,000km를 날아온다는 그들. 가창오리들은 야행성입니다. 낮 시간에 이렇게 저수지나 강에서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먹이 먹으러 일제히 떠오르는 활동이 군무 활동입니다. 세계적인 희귀조 가창오리의 비행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두머리격인 선두그룹이 있어서 그들을 따라서 비행이 시작됩니다. 한 마리가 벅차오르면 그 뒤로 네. 수천, 수만 마리의 새들이 일사불란하게 뒤따르고요. 저 앞에 보이죠? 네, 리더가 있어요. 아직 그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군무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마치 하늘의 진격부대처럼 무리지어 날아가는 전진 군무부터 출렁이는 물결처럼 곡선을 만들며 날아가는 일명 S자 군무에 때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이 날개를 펼친 새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학군무의 형태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가창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단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서식지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새떼가 다시 등장한 건데요. 앵콜. 새떼의 크기나 끼룩끼룩 우는 소리가 가창오리 같진 않은데 네 맞습니다.